미술과 공연, 또 사진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작은 복합 문화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밖에 지역에서 열린 각종 문화 공연 소식을 허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작은 동자승과 진달래꽃으로 어우러진 동양화가 갤러리를 장식합니다. 지역 곳곳을 담은 사진과 건축 전시물, 작은 도서관까지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4대강 자전거길 옆에 화가와 건축가, 사진작가 등이 의기투합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작품 활동을 함과 동시에 차와 커피를 제공하고 지역의 창작자와 꽃나무들에겐 창작의 기회를 열어줄 계획입니다. 공연과 전시를 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작가 스튜디오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떠 있는 섬과 나무, 파란 호수를 형상화했습니다. 호숫과 갈대와 나뭇잎까지 충주댐 완공 30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4명의 작가들이 충주호 주변에서 관찰한 자연을 소재로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호수도 마주보고 그 앞에 산들도 둘러보고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작가분들이 이제 다시 내면화해서 신명나는 우리 가락이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합니다. 열정적인 국악과 신나는 상모놀이까지 거리에서 열린 수준급 농악 한마당. 유네스코 인류 유형문화재로 등재된 우리 농악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충분했습니다. 모처럼 지역에 마련된 작은 전시와 공연이 주말의 여유와 활기를 제공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